나님의 원인. 나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? 나님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여성 측 원인이 50% 정도이고 남성 측 원인이 35%, 원인을 알 수 없는 나님이 10% 등입니다. 여성의 난임 원인 중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난관 이상과 배란 장애입니다. 그 외 자궁의 이상이나 면역학적 원인 등도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남성 측 원인은 정자의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, 정자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, 그 외 정계정맥류, 성기능 장애, 성기기형, 정관 폐쇄 등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